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습니까? 오늘 관상 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진 제가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. 가짜 인물입니다. 관상을 잘 보기 위해서는 임상 실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 길이 관상을 잘 보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누구신지 아시죠?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오늘 제가 이 사람의 상을 보는데 중점적으로 볼게 바로 코입니다. 코는 우리 얼굴 중에서 중심에 속해 있죠. 중앙 토산입니다. 흙이란 뜻이죠. 그래서 코는 두둑해야 좋은 것입니다. 흙이 많은 게 좋은 것이죠. 그래야 생물이 잘 자랍니다. 그러한 위치로 코는 좀 두둑하고 색깔이 윤택하고 이런 코가 좋은 코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사람의 코를 한번 보십시오. 코가 휘어있죠? 여기는 좀 날카롭게 보입니다. 이런 코를 매부리 코라고 합니다. 매 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매 부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? 이렇게 휘어있습니다. 이렇게 휘어있는 것은, 날카롭게 휘어있는 것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사람의 코를 한번 보십시오. 좀 날카롭고 휘어있고 예민해 보이죠? 그런 코를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코가 바로 매부리 코입니다. 이런 매부리 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짓 누르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.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.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코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코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밝습니다. 돈에 굉장히 집착하죠. 그리고 돈을 잘 모읍니다. 그래서 코는 반드시 두툼하고 빛깔이 좋고 좌우 금각, 콧방울이 짝짝이면 안 됩니다. 서로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. 근데 이 인물은 그렇지 못하죠. 매 부리를 갖고 있어서 타인에게 매처럼 그렇게 살가죽을 찢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